종종 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이고요. 현재 유구리 최실장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력자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어떤 흐름으로 참여하시면 좋을지를 좀 알려드리거나 이끌거나 어려우실 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사회가 어떻든 간에 혹은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술은 오히려 굉장히 분리된 채로 진행되기도 하고 예술가들은 자기 작업에 집중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요즘에 와서 이렇게 사회가 예술을 호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은 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라는 신호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예술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가, 예술이 그럴 힘이나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하고 그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 활동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이랑 퍼포먼스 작업 만들고 있는 미술 작가입니다. 김혜연입니다. 제가 한 리서치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밤 시간을 경험하는 어떤 방법을 리서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공모를 할 때 안 그래도 밤에 촬영을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밤 촬영을 하러 혼자 나갔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때 이 프로젝트 지원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나갔었고 나중에는 막 채비까지 다 하고 옷도 다 입고 막 가방까지 맨 다음에 문을 못 열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뭔가 되게 사소한 출발점이어도 괜찮다고 거기에 써 있었고 거기에서 좀 용기를 받아서 이 자리라면 뭔가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밤에 혼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참여자분들 중에 뭔가 같이 밤에 저와 같이 걸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홍의 밤길 안전도 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리서치를 중간에 했을 때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엄청 되게 우왕좌왕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우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아무튼 밤에 수락산을 올라갔는데 그때도 가기 전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가기로 한 날 직전까지도 눈이 하필이면 많이 와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약에 갔다가 진짜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그날 눈이 와서 사실 안 가려고 했던 건데 눈이 와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밤에 눈이 이렇게 엄청 소복이 쌓이진 않았고 땅에 닿으면 녹는 눈이었거든요. 그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엄청 아름다웠고 아마 저희의 불안감과 그 무서움과 또 그 전에 또 그 갈팡질팡했던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감정적으로 확 크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아, 무섭지 않구나. 그러니까 무서운데 우리 진짜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왔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발이 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먹게 된다. 월몰 시간은 6시 44분이었다. 물론 그 날씨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일출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산을 올랐다. 해가 뜨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긴장으로 굳어진 마음이 풀렸다. 갑자기 새하얗게 눈이 쌓인 평지가 펼쳐졌다. 내원암이라고 한다.
입구에 귀여운 소탑이 있다.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눈이 쌓였을까? 아름다웠다.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아무튼 지우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둘이 걷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혼자 어떻게든 뭔가 하는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막판에 모르겠다 아무튼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둘이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점은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뭐랄까 정면 돌파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꼭 이겨내야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둘이 가니까 훨씬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작업은 일단 시작을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아직도 사실은 저는 혜연님의 그 여성이 밤거리를 걷는데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는 그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이 작업이 결론 지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밤에 그 수락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경험이었고 그게 꼭 굳이 여성의 안전한 산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뭐, 네, 꼭 A로 시작했다고 해서 A로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밤 시간 외출에 대한 내 불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밤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밤에 나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이야기할 수 있다.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이상한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낀다.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 예술이 아니라면 아마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다. 예술을 통해 불안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극복하지 않은 채로도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것.